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의 기본 지침, 언제 식사요법은 효과를 발휘하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암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또이 책을 읽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와타요시 식사요법을 할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과 그리고 언제 이 식사요법이 극대화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게 암이 진행될수록 식사요법은 중요합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조금 뭐 나쁜 거 먹어도 조금 안 좋은 거 먹어도 뭐 암이 갑자기 막 생기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암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쁜 걸 먹으면은 상태가 확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식사요법을 실천하는 방법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만약에 암이 생겼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식사요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암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0기, 1기, 2기, 3기, 4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0기는 암이 점막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1기는 암이 점막에서 퍼졌지만 주변 림프샘으로는 전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기는 암이 주변 림프샘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3기는 암이 주변 장기로 퍼지고 멀리 있는 림프샘까지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4기는 암이 떨어져 있는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기, 1기, 2기, 3기, 4기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0기에서 1기까지를 조기 암이라고 부르고요. 2기에서 3기까지를 진행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4기를 말기암이라고 부릅니다. 식사요법으로 모든 암 환자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사요법만 하면은 암이 싹 사라진다. 모든 암 환자들의 암이 사라진다. 이건 아니에요. 식사요법을 열심히 했지만 사망을 한 환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크게 볼수 있는 환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해서 아마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은 더 열심히 식사요법을 하시고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요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자들의 기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림프구입니다. 내가 식사요법으로 암을 고칠 수 있는지, 나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림프구이다, 림프구. 림프구가 만약에 세 제곱미리미터당 1300개 이상이다. 내 림프구의 수가 세 제곱미리미터당 1300개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80% 이상의 확률로 여러분들의 암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림프구가 세 제곱미리미터당 1000개 이상이다. 이렇다면요, 60에서 70%의 확률로 여러분들의 암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 림프구의 수가 세 제곱미리미터당 700개 이하다. 이러면은 단순히 식사요법만으로는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림프구의 수치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림프구는 여러분들의 혈액 검사하면은 그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 림프구의 수가 궁금하시다면은
혈액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암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이제 식사요법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암을 아직 걸리지 않으신 분들, 내가 암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식사요법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일단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값이에요. 건강의 기본값이다. 아침 주스를 하루 최소 600ml 이상씩 먹어줘야 됩니다. 600ml. 그러니까 생수병보다 조금 더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동물성 식품은 닭고기나 달걀, 어패류 등으로 섭취하시고요. 암 예방에 좋은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암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조기암 같은 경우에 아까 조기암 설명드렸죠? 조기암 0에서 1기이신 분들, 이분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하셔야 됩니다. 주스는 매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시고요. 조기암은 대부분 사실 3대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식사요법을 왜 하느냐?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치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 자연치유를 하겠다라는 걸로 3대 치료요법, 표준치료라고 하죠.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항암 방사선 뭐 수술 뭐 이걸로 충분히 나을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 내가 자연치유를 하겠다는 그 고집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은 치료법인 이 표준치료를 거부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식사요법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병행하는 겁니다.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병행하는 거지 수술 거부하고 항암 거부하고 방사선 거부하고 이 식사요법으로 암을 나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명확히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행암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식사요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스는 매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시고 식사요법의 비중이 커지지만 상대요법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실 때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식사요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림프구의 수치를 제가 말씀드렸죠. 림프구 수치가 중요한 것은 면역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면 림프구수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식사요법으로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치료 받으실 때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기암 전이 재발암입니다. 효과적인 수단은 식사요법입니다. 주스 마찬가지로 매일 1.5리터에서 2리터 드시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 모든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철저히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병행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나는 식사요법으로만 나을 거야.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 암 식사요법이 효과를 보려면 면역이 중요하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림프구 수고, 림프구 수가 3제곱밀리미터당 1300개 이상이면 80% 이상의 확률로 암이 사라지게 되고 3제곱밀리미터당 1000개 이상이면 60%에서 70% 이 정도의 확률로 암이 사라지게 되고 3제곱밀리미터당 700개 이하다 이러면 식사요법으로는 좀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식사요법 하실 때는 항상 병원 치료를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 식사요법이 어떤 기준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영상 꼭 명심하시고요. 식사요법 반드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